한적한 잔디밭을 트랙터 한 대가 유유히 돌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성추요? 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야구하기는 좋죠. 그래서 애들이 가기 싫어할 거예요 아마. 후졌다 생각했는데 야구 잘하기 위한 최적의 연습장이라고 할까요? 이곳은 바로 야구부 선수들이 여름을 바칠 송추 고려대학교 전용 야구장. 주변에 변변한 편의시설조차 없는 외딴 섬 같은 곳인데요. 지난 7월 5년 만에 하계리그 정상에 오른 뒤 포상으로 주어진 달콤한 3주간의 휴가가 끝나고 이제 정기전을 위한 여름 합숙이 시작됩니다. 3주간 비워져 있던 송추 야구장은 고려대야구부의 야성과 함성, 그리고 응원가로 다시 시끌벅적해질 겁니다. 그간 불규칙하게 자라났던 잔디들도 고르게 정리합니다. 잔디 정리가 끝나고 야구부의 오전 훈련이 막 시작됐습니다. 훈련의 시작은 언제나 러닝. 10바퀴가 기본입니다. 야수조와 투수조가 나뉘어서 본격적인 기술 훈련에 들어갑니다. 잡지를 만들던 기자들이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니 다들 어색해하는데요. 사진 찍는 거예요? 동영상? 사진 아니야, 동영상이야. 지금 동영상이에요? 아, 동영상이요? 네. 아,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렇지. 좀 더 해도 괜찮아, 더. 네. 올해부터 타격 코치를 맡은 조경환 코치에게 타격 훈련 방향을 물었습니다. 각 선수마다 뭐 자기 그 치는 스타일도 있고 또 그런 게 있고 그 선수마다 좀 잘 좋은 점, 장점 얘기해주고 있고 이제 저쪽이 아무래도 왼손 피처이다 보니까 왼손 변화구를 저쪽에 중간에 넣고 눈에 익기 위해서 많이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외신으로 하는 거는 그 연대 뭐 나성범 선수를 대비 그렇다고 했었죠. 결국은 뭐 선발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나성범을 볼을 치지 못하면 저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타켓은 주타켓은 나성범 쪽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 야구부에게는 연세대라는 세 글자보다도 더 지긋지긋한 이름이 바로 나성범입니다. 지난 3년간 정기전 27이닝을 완투하며 1승 1무 1패를 기록한 연세대의 에이스 투수인데요. 나성범 선수가 148개, 작년 116개, 148개 공을 던졌는데 지금 공 한두 개가 본진의 힘을 가지고 던져요. 모든 스타일이 담겨있습니다. 나성범 투수에 데뷔하기 위해 매섭게 방망이를 돌리는 선수들. 눈빛에서 투지가 느껴집니다. 김건효 선수가 타격 연습을 마쳤습니다. 이민호를 닮은 외모로 대동제에 실시한 5개 운동부 얼짱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많이 힘드세요? 많이 힘들죠. 이번 두 번째 정기전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각오는 어떨까요? 각오요. 각오는 항상 똑같죠. 연대만 생각하고 우승하기 때문에 항상 연대만 생각하고 이긴다는 생각만 갖고 한쪽에선 내야수들이 수비 훈련에 열심입니다. 정기전과 같은 정신력 싸움에서는 평범한 플레이가 승부를 좌우합니다. 아웃!
그런데 선수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는 이분. 코치치고는 너무 젊죠? 아직 4학년 학생이던 2009년부터 2년간 코치로 활동했던 야구부 06학번 졸업생 박진현 수비 코치입니다. 이번 정기전 합숙을 위해 감독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데요. 제가 올해 좀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지금 좀 적응이 안 되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올해 작년까지 5년하고 6년째 이제 정기전 합숙 들어가니까 좀 떨리기도 하고 흥분도 느끼고 그래서 마음이 좀 약간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잘. 근데 제가 감독님이 지금 기감독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게 아무래도 저는 애들한테 같이 어울리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제일 선수들하고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나면은 더 이렇게 제가 정신 차려서 여태까지 했던 그런 점 잘 생각하면서 애들한테도 잘 얘기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준비 연세대학교에 나성범이 있다면 고려대학교에는 든든한 투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4학년 투수 3총사 윤명준, 임치영, 문승원인데요.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진 세 투수가 골고루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어서 연세대 타자들에게는 여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를 선발 투수로 올려야 할지 박철홍 투수코치도 행복한 고민입니다. 저 4학년 3명이 다 골고루 좋은 실력을 갖추고 이제 다만 임치영 선수 같은 경우는 언더스러우기 때문에 연대 타자들이 왼손 타자가 4명이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를 좀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선발은 윤명준 선수나 문수원 선수 둘 중에 제일 부위가 좋은 그래서 그날 이틀 전까지는 아마 선발을 얘기를 안 하고 둘 다 선발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하고 둘 중에 하나는 마무리로 아마 결정을 하고 제일 컨디션 좋은 사람이 정리한 선발을 나가고 결국 모든 투수들이 선발로 나갈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겠는데요. 지난해 세 번의 대회 4강 진출, 올해 하계리그 우승의 중심에는 늘 08학번 투수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인 동시에 경쟁자인 이들은 서로에게 자극을 받고 또 서로의 좋은 점을 배워가면서 4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더 실력이 향상되고 그런 마지막 정기전이니까 1, 2, 3학년 다 줘도 4학년 때는 꼭 이기라는 형들 선배님들의 말씀이 있었어요. 4학년 때 이겨야지 나가서도 자랑이 된다라는 말 때문에 4학년 때 꼭 이기고 싶어요. 네. 작년 고연전 때 제가 더 가우스에서 봤는데 네, 눈물이 보였어요. 작년처럼 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마지막 정기전이니까 이겨야죠. 이기고 뭐 이번 작년이나 재작년에 되게 어렵게 이겼잖아요. 네, 이번 연도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서 아주 쉽게 이기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2011년 마지막 정기전에서 4년간의 노력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선발 투수 아직 안 정해졌죠? 네. 욕심 있어요? 네. 코치님이 명준이랑 저랑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솔직히 나지. 그래도 뛰어본 사람이 안다고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열심히 해서 나왔을 거예요. 고려대 투수들 중에는 유일하게 1학년 때부터 정기전 마운드에 올랐던 윤명준. 아마추어 국가대표팀의 단골 멤버인 임치영. 지난해 정기전에서 컨디션 난조를 보였지만
올해는 꼭 이기고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입점 같은 경우는 또 체계적으로 참가를 해서 아주 좋은 활약을 또 선보인 바 있습니다. 3학년 학생이고요. 지역 118cm 그리고 2010년 정기전 동점을 허용한 아쉬운 기억을 극복하고 올 시즌 대학야구 최고의 투수로 거듭난 문승원. 이 세 명이 지키는 고려대학교 마운드의 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아마추어 야구 마지막 경기로 기억될 2011년 정기전은 분명 승리의 뱃노래로 가득할 것입니다. 얼추 오후 훈련이 끝나갑니다. 1학년 신입생들이 묵묵히 뒷정리를 시작하는데요. 운동만 해도 힘이 든데 선배들 뒷바라지까지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본적입니다. 계속 정기전 열 때마다 그거는 봤어요? 네. 이만한 그거는 어떻게? 무조건 이기려고. 처음 하는 정기전. 뭐가 뭔지는 잘 몰라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건 벌써 배웠습니다. 네, 코치님과 4학년 선배들의 잔소리를 마지막으로 오후 훈련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훈련은 그럼 끝난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아, 저녁에는 훈련 없어요? 야간 운동 또 이제 저녁 먹고 쉬다가 야간 운동. 오늘 훈련 어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뭐 땀 좀 많이 흘렸어요. 아까 보니까 옷도 한번 갈아입은 거 같아요. 두 번은 갈아입었습니다. 물이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